좀 그 비즈니스 미션의 영성 좀 거창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문 나온 게 있는데 다 선교사들이 다 비즈니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하는 지경을 넓히는 일이고 어느 분은 그냥 교육하고 어느 분은 그냥 교회 사역하고 그러는데 이 비즈니스나 이렇게 할 때 돈에 대한 마인드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살아왔던 목사지만 저도 돈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썼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은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요. 그런데 그 돈 이야기를 이제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하려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회생활을 할 때 돈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돈을 잘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영악해서요. 어렸을 때 용돈을 주면 지 돈은 저금통에 넣고 둘째를 꼬셔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는 지금 39살인데 이건 아직도 왜 형은 저축하고 내 돈 써 이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애입니다. 큰 놈도 문제고 둘째 놈도 문제여서 사실은 큰 놈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할 때인데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목회였습니다. 1년에 예산을 7천만 원 세울 때 그 전에 결산을 4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7천만 원 거의 100% 올려놓고 그 힘들게 한 후에 제가 1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또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잘 쓰기 운동이었습니다. 한 1천만 원 더 헌금 모아가지고 어려운데 돕자 해서 돈 잘 쓰기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점심 한 그릇에 보통 3천 원 할 때 3천 원 갖고는 할 일이 없지만 200명이 3천 원씩 모으면 60만 원 아니냐. 그때 60만 원이면 꽤 커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나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모아줬습니다. 그걸 실로암 안과병원에 보내서 3명씩 개안수술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에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벌어서 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큰아이가 금방 일자리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개는 건 힘들어서 못하는데 잡아당기면 깔 수 있으니까 됐다 해서 걔는 입을 깔아주는 잡으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놈은 신발장 정리해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됐습니다. 제일 가관은 막내였습니다. 세 돌 지나서 이제 말 교화할 때인데요. 이게 뒷짐을 지고 일자리를 찾더라고요. 조그만 뒷구석에 500원짜리 잡이 3개씩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참 만에 찾아왔어요.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주세요. 하도 놀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 자식 중에는 바꿀 물론 하나도 없다. 어디다 갖다 놔도 밥 먹는다 생각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더니 오해했어요.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옵션을 붙여주더라고요.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는 돈 잘 쓰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그 88년도에 제가 82년도에 부목사로 갔었고 84년도에 담임 목사로 나갔다가 88년도에 다시 영락교회로 갔었어요. 그때 협동 목사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저는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38살에 갔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저한테 담임 목사 봉급을 주더라고요. 사택도 같은 사택을 주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은 다른 데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텐데 애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늘 가난해서 뭘 마음대로 못 갔던 사람이 지갑이 넉넉해지니까 사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50만 원 주고 그때 50만 원은 작지 않았는데 50만 원 주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천호동의 일가족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자살했습니다. 명성께 집사였습니다.
그게 걸렸습니다. 제 마음에. 나는 사업하는 사람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인 것뿐인데 50만 원을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컴퓨터 사줬는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애 데리고 죽는구나. 이렇게 들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냈었어요. 제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들벗고시냐고. 애들 컴퓨터 사주는 게 죄냐고. 그럼 들고 있다가 밤낮 갖다 줘야 되냐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읽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기억나게 하신 건. 내 거라고 다 쓰면 안 돼. 귀퉁이는 남겨야지. 너 귀퉁이도 안 남기고 다 네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괴롭잖아. 그 신혼부부가 결혼주를 해줬다고 제주도 갔다 오면서 꿀, 한 오동 상자에 담은 꿀 있는 거였는데 오동나무가 이렇게 파기가 쉽잖아요. 나무가 연해서. 그래서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죽기라고 썼습니다. 애들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뉴스 봤지? 예.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성경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귀퉁이를 떼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이제 우리는 돈 생기면 한 부분은 꼭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든 집을 사든 괴롭지 않아. 우리 몫을 떼고 살자. 그리고 거기다 메모지를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여기다 돈을 쓰면 누가 얼마 왜 넣냐를 써라 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1등으로 썼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아이들에게 몫을 가르쳤어요. 해리 목사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돈이 오면 첫째는 하나님 거 11조 떼는 거 그건 도적질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거 떼고 그 다음에 내 거 78.5% 내 거 있는데 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이 있다 했어요. 6교를 올라가다가 거린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100원은 꼭 주고 가라. 왜?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본래 그 사람 돈이었으니까 그냥 가면 그 사람 돈을 내가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00원짜리가 없으면 그냥 1,000원 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0원 이상 가치 되겠죠. 10,000원 줘라. 아빠가 줄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나이에 그 돈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그 돈 들고 육교 내려가서 껌 사서 동전 바꿔들고 다시 올라가서 데리고 가라. 그래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이삭죽기 설교를 했어요. 수요예배 때. 교인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이 은혜 받는 일 별로 신뢰 안 해요. 그냥 아멘하고 끝이거든요. 아멘을 했으면 하든가 안 할 거면 가만히 있든가. 근데 아멘을 놓고 아무런 뒤따르는 행동이 없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 설교를 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가 제 방으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이삭 죽게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매 첫 주일날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좀 돈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해서 내는데요. 사연을 적게 했어요. 첫 번째 받은 사연을 잊을 수 없어요.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아무 해독 되시죠? 학교 매점에 가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여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연은 후진 독서실 8,000원, 시설 좋은 독서실 12,000원, 12,000원 받아가지고 후진 독서실 등록하고 4,000원 삥땅 해서 여기 넣습니다. 목사님 공부 더 잘 돼요 했었어요. 그때 영락교 고등부가 수천 명 모이는 때니까 그렇게 모인 돈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회의하고 이 돈을 이번 달에 어딜 보낼 거냐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쓰게 했습니다. 그게 89년도에 시작된 운동인데요. 놀라운 일은 영락교 고등부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치앙마이에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영락교 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왔더라고요. 그 지도 목사가 우리 아들 친구여서 제가 저녁을 한번 사줬는데 이삭죽기를 하는데 그 원조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이게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강의해 달라 그래 가서 그 강의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동안교회를 가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이삭축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 10억 정도 결산을 예산할 때 1억 정도는 따로 이삭축기 헌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7개 동장들 모아서 우리가 1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를 해서 그 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매달 뭐 어느 가정에 얼마 보내는 거 그거 안 했습니다. 그 효과 없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보낸다 하면 교인들을 다 적어가지고 10만 원 봉투 들고 찾아가서 갈 때 1,000원어치 귤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앉아서 한 시간씩 얘기 듣고 문안하고 그렇게 오게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거기서 재미있으니까 내 귀퉁이를 떼라는데 얼마를 떼야 하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 얼마를 떼야 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21.5% 계산을 그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제곱 파이 21.5%를 내 귀퉁이로 떼라면 교인들 자살하겠더라고요. 11조 내고 그거 내면 먹고 남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하다 해서 아직은 아니다 해서 제가 마무리 생각해서 나부터 하자.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그 전 단계가 뭐 없을까 하고 성경을 찾았더니 구약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11조를 떼서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로. 근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 좀 모자라신 것 같아요. 야, 3년에 한 번씩만 더 내줄래? 3년에 11조를 한 번씩 더 거두셨더라고요. 3년마다 11조. 이게 대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게 하는 돈이었거든요. 3년에 11조 대충 30분의 1조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 달에 하루. 그래서 그날 설교했어요. 열심히 벌어서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건 창피한 일이다. 최소한 한 달에 하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해보자. 이건 굉장히 교인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됐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들 여러 받아봤는데요. 1등으로 꼽으라면 이 헌금입니다.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공장에서 일당 받아서 사시는 분이셔요. 그 할머니가 이삭축기를 내셨어요. 연필로 썼어요. 11,000원. 이삭축기가 11,000원이에요. 사연을 이렇게 썼어요. 여섯 글자. 공장 하루 품삯. 그건 아마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헌금 많이 받아봤어요. 1,000억까지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0억 헌금도 귀해서 지금 일 많이 하죠. 근데 제 인상에 남는 1번은 그건 1,000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1번은 이 할머니의 11,000원이에요. 공장 하루 품삯을 냈어요. 하루를 내라고. 다음 달에 또 냈는데 13,000원을 내셨어요. 기뻤어요. 2,000원 일당 올랐는가 보다. 11,000원에서 13,000원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잔업해서 일당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날을 정했어요. 어느 날을 정해놓고 요 날은 뭐 11,000원을 받으면 11,000원 갖다 내고 13,000원 받으면 13,000원 갖다 내는데 그렇게 냈어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 내도 된다고. 11,000원 일당 받는 분이 주일날 빼면 그 당시 저기로 30만 원 벌이가 안 됐어요. 그 혼자 먹기도 힘든데 그걸 뭘 어떻게 떼시냐고 다른 교인들이 다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한 말 난 아직도 안 잊어요. 나도 이 돈 다 못 써 그랬어요. 나도 하루는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남도 없는 일은 내가 가난하다고 핑계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축기 이게 이제 훈련을 해서 우리 아이들 저희도 늘 이제는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의식보다 무서운 건 무의식인데 무의식 속에 돈이 들면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세상으로 흘려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1조를 참 강조해요. 11조는 좋은 훈련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매달 11조만큼의 돈을 쓰는 일은 11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션으로 보면 우리 해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제 옷도 한 30년 가면 빈티지 되는가 보죠. 20년 30년 된 옷들이 있거든요. 신발도 그렇고
그런 데는 웬만하면 돈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예, 하여간 그런데 11조는 액수가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매달 아무렇지도 않게 내잖아요. 훈련이 됐으니까. 그게 11조가 돼야 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난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석 달을 연습하고 그 헬리콥터를 타는데 그 레펠이 10m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근데 10m에서 하면 눈이 11m에 맞춰지잖아요. 거기가 제일 무섭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지 않는데요. 제일 무서우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면 거기서 뛰어요. 제가 그때 무릎 쳤어요. 알았다. 사람이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저는 11점 무섭게 강조했습니다. 11점 무섭게 강조했어요. 왜? 우리의 목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데 헌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냐. 그러니까 헌금은 헌신의 가장 좋은 훈련이다. 꼭 죽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굉장히 강조해요. 10번 설교하면 동안교회 때는 7번 11조 얘기했던 것 같아요. 11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 그걸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고 동안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세계에서 돈 얘기 제일 잘하는 목사.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난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기가 막혀 말도 못해요. 7번 하거든. 10번 하면. 그리고 안 했다고 잡았으니까 말을 안 하죠. 내가 헌금 얘긴 좀 해도 돈 얘기나 하네. 그랬어요. 내가 헌금 얘기했죠. 이제 돈 얘기하냐. 그랬어요. 예, 어쨌든 워싱턴의 집회를 갔는데 후배 목사가 내가 11조 얘기만 하는 거 많이 알고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하는 11조 서원 얘기를 들려줬어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를 떼겠습니다. 해서 19조까지 사인한대요. 그리고 지키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급의 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잘 걸려드는 은사예요. 난 누가 말하면 걸려들어요. 전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남을 선동도 잘해요. 사람들이 나가 선동을 잘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제일 잘 당해요. 많은 사람들은 돈 뜯었지만 제일 많이 뜯긴 건 저예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뜯겨요. 그 말에 걸려들었어요. 뭐 미국 애들이 해?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두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꼭 10년 동안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금전 출납부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애들에게 예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기도 싫고 말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엄마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나,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삶이잖아요. 그 장부 하나 주면 장부 속에 내 인생이 다 있으니까 그러려고 썼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런 말씀은 목사들 싫어하지만 저는 수입이 많았던 목사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보실래요? 전 교회에서 월급 받았죠. 작은 게 아니니까 작지 않았죠. 전 책 어마엄청 썼습니다. 한 50권 썼는데 거의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책 많이 팔, 책판 인쇄 가지고 저 아파트 몇 채 샀을 걸요. 다 모았으면. 저 지금 해리 목사가 책 쓸 때는 지금 책 안 팔리는 시대고요. 제 때가 딱 한 번 한국 기독교 출판에 제 때 책 팔리고 제가 끝나니까 끝났어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어마엄청 받았어요. 인쇄 무섭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 몫이 또 있었잖아요. 강사비. 은퇴하고 여기 이제 쫓아다니니까 이제 강사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게 많으니까 그거를 대충 11조 정도 떼고 그냥 살면 최소한 벤츠는 타고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별로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나 요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진 않아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나는 교회에서 아파트 사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45평. 자동차 주세요. 제니시스. 그 다음에 내 요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손주들 너무 예쁜데 애들 봤을 때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별건 아니지만 주고 싶은데 그게 쪼들려서 뭐 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 더 있어요. 하나 더. 친구 만나면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밥값 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좀 팔자 좋은 소리 하나 있어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전 골프 쳐야 사니까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는 돈 거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건강, 안전에 관한 것은 돈 안 아낍니다. 그래서 차 큰 것 탑니다. 그건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더 5년 탈 거면 10년 타자. 10년 탈 거면 20년 타자. 대신 안전에 관한 거는 돈을 투자하는 게 낫다. 건강에 관한 것도 그걸 쓰는 게 낫다. 골프 돈이 한국에서 아무래도 많이 듭니다. 여러 혜택을 보지만 그러나 제 주장은 병원에 갖다 주는 것보다 싸다.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변명이지만 합리적으로 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다 하고 살 수 있는 한국의 은퇴 목사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그 이상 욕심만 부리겠습니다 하고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 되겠습니다 하는 표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썼습니다. 하나도 안 빼뜨리고 10년을 장부를 썼습니다. 첫해 약속한 대로 지키려니까 48점 몇 퍼센트 헌금하고 51점 몇 퍼센트 제가 썼습니다. 둘째 해 하니까 51% 헌금하고 49% 제가 썼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장부를 정리했더니 70% 헌금하고 30% 썼습니다. 그에 돈 쪼들려서 혼났습니다. 왜 70%까지 늘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교육관 하나로 사는데 헌금을 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헌금선이 조금 커요. 그걸 3년에 하기로 해놓고는 2년째 되는 해에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이게 70%까지 올라갔어요.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어느 문자가 오더라고요. 띵동하고 원하면 신용카드 돈 못 나갔다고 돈 없어서 통장에서 돈 집어넣으라고 조금 있더니 의료보험 집어넣으라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얼마씩 생겼었나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들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카드 못 막았습니다. 그에 두 번이나 카드 우리 막내가 이 자식이 옷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옷 사러 독일 가가지고 옷 장사한다고 지금 이제 싣고 오는 중인가 봅니다. 예, 옷을 좋아해요. 저 엄마가 뭐 상 줄 일이 있어서 카드를 주면서 야 정렬아 30만 원이야. 걔는 제일 좋은 게 옷 사주는 거니까 네가 사 입어. 네 하고 가서 45만 원 긁어 오셨어요. 저만데 욕 많이 먹었죠. 엄마 30만 원 약속했으면 30만 원 안에서 사 와야지 왜 45만 원이야. 그래도 이 자식 내가 보니까 싱글싱글 웃더라고요. 내가 그 속을 다 알죠.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이러고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야단 안 쳐요. 애들 때 그렇지 뭐.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한번 불렀어요. 정렬아 좀 들어와. 네. 그런 일로 야단 안 치는 아버지가 부르니까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단 칠 마음 없었어요. 뭐 애들 그런 거니까. 근데 너 아빠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여줄까? 그랬더니 애들 쓰는 것만 알지 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하고 보여줬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 아버지 그렇게 많이 생겼어. 그 다음에 지출란이 정확하거든요. 몇 년째 쓰던 거니까 정말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 아빠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장부를 쓰면은요 정리가 돼요. 퍼센테이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지출도 분석이 가능해요.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갔나, 앞으로는 어디를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봐, 연말에 가서는 꼭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내가 약속한 것에 못 미치면 1, 2천만 원도 메꿔놓은 적도 있을걸요. 밀려가지고 맞추느라고 연말 정산하고 넘어갔었으니까. 엄마가 이거 건축원금 2년째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70%잖아, 여기 70%라고 썼잖아. 아빠가 카드 못 먹어서 혼났어, 쪼들렸어. 너 30만 원은 계획에 있어서 줄 수 있었는데 15만 원을 내가 약속 없이 빼갔기 때문에 아빠 다음 달 쪼들려. 우리 아들한테 저는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거든요. 목사로서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더 빼갔다고 쪼들릴 거라는 상상은 한 번도 못했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 사다 꼽아놨더라. 지도 그거 쓴다고. 내가 웃었어요. 야, 이 자식아, 돈이 생겨야 쓰지, 장부가 있으면 쓰여지냐. 결국 못 썼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 된 지 3년 됐어요. 세종시에 있는 KDI 스쿨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공하고 아주 딱 맞는데 학교 돼서 아주 기뻐하는데, 가끔 세종시 가보면 걔 책장에 제 장부가, 저와 같은 장부가 있어요. 쓰는 모양입니다. 애 학교가 안 되면 사실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자식 얼마나 보나 얼마나 생겨나 그러고 싶은데,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하나의 유산이다. 그놈이 여러분 자기 돈 저금통에 집어넣고 동생 돈 나눠 쓰던 자식입니다. 근데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사람은 고쳐질 수 있고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믿음, 뭐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돈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 미션을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돈에 대하여 신앙적이어야만 선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한 게 그 다음 단계가 희년이었습니다. N분의 1 제가 하다가, 아까는 N분의 1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이 자꾸 오르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N분의 1을 떼드렸는데도 그 N분의 1이 제 생각에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 불러 모아서, 야, 이거 조금 많지 않냐. 하여튼 애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좀 계산 달리하자.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3분의 1을 우리 여섯 식구가 나누자. 그렇게 하면 9분의 1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9분의 1씩 갖고 하나님 3분의 1 드리자. 애들이 동의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큰 재산은, 뭐 제가 제 몫의 집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큰 돈은 아버지 유산이었어요. 용인 땅. 근데 마지막까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린다, 3분의 1도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조금만 떼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애들 조금밖에 학비를 내준다든지 뭐 집을 조금만 가라나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데, 그걸 100% 그걸 드린다니까 그건 힘들더라고요. 나한테 제일 큰 포션이니까. 근데 오늘 결심해서, 아, 그건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학교 수유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벌던 걸 아껴서 모은 땅인데, 아, 그건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념하는 재단 만들자. 그래서 세금 많이 내고 정직하게 내고 그 다음에 그 해서 지금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애들이 주주니까, 다 내 땅이 아니니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버지 생각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도 우리 다 살 수 있지 않냐, 우리 집도 있고 아버지 연금도 있고 너희도 공부도 했고. 그랬더니 큰놈 셋째놈이 금방 동의했어요. 아버지 그거 너무 좋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자기 거 포기한 거죠, 그놈들도. 근데 이제 둘째 놈이 그때 영화 하느라고 지금도 바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놈한테는 그 얘기를 메일로 전했어요. 이런 생각인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세 줄로 답이 오더라고요. 첫째 줄, 좀 많다. 첫째 답이, 아빠 좀 많다. 둘째 줄, 그런데 참 좋다. 뭐 이제 그렇게 봤어요. 많다 우리한테는, 근데 참 좋다. 다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처분해서 은퇴하면서 재단을 세웠는데 재단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문 닫기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중물처럼 사용해 주셔서 작은 것이 크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이 이렇게 숨을 보니까 커져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는 돈 쓰기였습니다. 근데 쓰려면 아끼고 모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쓰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으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아끼고 모으기입니다. 제 아내는 아마 지금 저 지갑 뒤져봐도 돈 없을 거예요. 우리 아내 지갑에는 현찰 돈 5만 원은 잘 없습니다. 5만 원 생기면 은행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털리는 게 내 지갑이 털리죠. 급하면 내 지갑이 털리는데 자기 지갑에는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은행에도 한동안 한국의 은행이 1년에 연 10% 이자 받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자도 다 다르거든요. 조건이 뭐 세금을 무는 게 있고 안 무는 게 있고 갑자기 뭘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으로 나오는 거 있고 그런 걸 잘 신문 보고 해가지고 그 작은 돈이라도 있으면 그 일을 해서 그런 재테크를 잘했습니다. 투기는 못했어도 그 저축을 잘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저축을 늘 강조해요. 근데 특히 목사들 중에는 저축을 불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저축은 무슨 저축? 그게 아까 이제 포항에 어떤 목사님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축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개미에게 뭐 배우라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 그게 저축이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서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꿈의 해몽이 뭔지 아시죠?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달 월급 받는 때가 작든 많든 풍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은퇴는 흉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월급 받지 못하는 흉년의 때를 위하여 월급 받는 풍년 때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축의 논리예요. 보는 목사마다 저축하라고, 너 연금 들었냐, 노 대책 있냐 하면 되게 대책 없어요. 정말 목사는 대책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아주 어려운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차 마시면서 저축해야 돼, 저축하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날 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축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저축하실 수 있죠. 저희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몇 끼 먹는데? 아, 세 끼야 먹죠. 그럼 두 끼만 먹어야지. 그래서. 그러면 두 끼만, 세 끼밖에 못 먹을 때 세 끼를 다 먹으면 어떡하냐? 너 지금은 세 끼 먹어. 은퇴하면 세 끼 못 먹어. 근데 한 끼씩을 아껴놓으면 그때 세 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얘기했어요. 야, 너 우리 어머니 한 달에 지금 그때 화폐 가치가 아니야. 지금 화폐 가치로 30만 원밖에 안 될 때 저축해서 집 샀어.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쥐꼬리만큼은 그래도 아끼고 모아두는 거. 그 쓴 거 제일 적은 거는 신용카드. 이건 아주 미국은 다 빚쟁이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제도거든요. 그건 저축을 못하게 만드는, 싹싹 빚지게만, 온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래 놓으면 그 금융위기 같은 거 다니면 그냥 쫄딱 망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은 IMF 만났어도 미국처럼 안 망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전세 보증금만 빼도 몇 년 먹어요. 그런 개념, 저축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해석한 게 이랬어요. 뱅크 앞에서 그 얘기하니까 조금 캥기는데 아마 뭐 크게 틀리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축하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비 대형교 목사님처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돈은 하여간 고정적으로 오는 돈은요 꼭 자기 목소리 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선교하고 다 쓰시지만 연보도 하지만 연보도 하면 안 돼요. 저도 연보 많이 하지만 저는 저축의 몫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축이 이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금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이제 88년부터 아니지 82년부터 저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아요. 이제 60세 넘어가면서 했는데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국민연금으로는 거의 끝에 거 받는 것 같아요. 한 150만 원 매달 받으니까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단은 통합측에는 연금이 있는데 교단 연금이 있는데 그것도 작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저는 사는 데 지장 없고 그래도 저 해서 하여간 노후에 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어요. 제가 흥계 목사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최소한 절반은 헌금하고 살았어도 절반을 헌금하고 절반 중에 절반으로 살고 절반은 저축하고 뭐 이런 대개 포션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필요한 데는 쓰고 필요 없는 데는 안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소한 일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돈이 웃깁니다. 버스 타고 가도 될 때 택시 타 버릇하면 남는 돈 없습니다. 하찮은 데서 돈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에는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제가 골프도 치고 차도 큰 차 타지만 저희 집 식탁은 우리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식탁 30년은 됐고요. 밥상 의자는 각기 지멋대로입니다. 짝이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건 잘 살려면 지금 당장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별로 밥 먹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옷, 신발 이런데 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건강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아껴서 살고 조금이라도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립정신. 남한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벌어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남에게도 가르치지만 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그 세습반대 운동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막내가 신대원 졸업하는 애 제가 얘기했어요. 너 갈 데 없어. 우리 교회 오지 못해.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리고 아빠 어디 전화도 안 해줘. 너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어느 교회 아빠가 추천만 해도 너 하나 갈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아버지 싫어하는 목사도 많지만 아버지 또 매니아도 있거든. 그런데 그건 불공정하잖아. 너 같은 아버지 없는 전도사는 어디로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해서 가라 그랬는데 못 가더라고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씩씩거리고 오더라고요. 이력서 아마 수십 장 썼을 거예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 주일이 안 되면은요 1년을 공쳐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못했는데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됐어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너 신문 돌려라. 우유 배달해라. 150만 원 벌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때 아마 그 유명한 어록이 될걸요. 미자립 교회는 없단다. 미자립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게 원칙인데 못 주는 걸 어떡하냐. 못 준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벌고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먹게를 하는데 그 대신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면 살아남는다. 이게 자립하기입니다. 제가 연금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은퇴하기 전에 우리는 원로 목사 안 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월급 안 받아. 뭐 저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저 여자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산다고 그랬어요.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 실력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요. 저도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제 실력인 것 같아요. 150만 원 뭐 연금도 그보다 훨씬 더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만약의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연금은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특히 총회연금은 그게 다 무너져서 150만 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150만 원이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150만 원을 버는 건 어려워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노인 택배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공짜인 걸 이용해서 택배 사업 안에서 좋은 아이템이에요. 관심 있게 봤어요. 제가 뭘 유심히 봤나? 저 영감들 한 달 얼마나 버나? 그러니까 80만 원 벌더라고요. 평균. 내가 무릎을 쳤어요. 됐다. 우리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그 가능성은 아마 1%도 없을 겁니다. 저한테 실제로. 그러나 1% 일어나면 저는 이틀도 생각 안 하고 택배 한 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뭐 왜 나는 요건데 넌 그렇게 사냐? 짜증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연금이 깨졌느냐 안 된 뭐 운다고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택배 가서 하는데 그냥 만화같이 생각하죠. 김동호 목사가 택배하러 돌아다닌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벌어서 쓰고 벌어서 먹고 애껴서 쓰고 모으고 쓸 때는 쓰고 그리고 목정에서 하나님 거 저거 하고 이런 경영 원칙이 되면 이게 뭐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랍니다. 참 쉽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못하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이게 되질 않습니다. 욕심을 컨트롤하면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뭘 해도 별로 큰 겁이 없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치관. 오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막내가 말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배운 말 엄마, 두 번째 배운 말 아빠, 세 번째 배운 말 100원입니다. 100원 달라고. 못 모르고 주면 형 쫓아가서 가게 가서 껌 사고 사탕 사고 하는 동안에 100원의 가치를 배웁니다. 가치를 알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돈 달라고 쪼릅니다. 어느 날 신방 가는데 100원 통행세 내라고. 주려고 했더니 100원이 없었어요. 500원이 있었어요. 500원을 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고 내가 웃었더니 오해하셨어요. 이 자식이 내 던졌어요. 100원. 100원 달라는 말인데 500원 줬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웃었어요. 큰아이가 오더니 뭐 굴러가나? 500원 굴러가. 뭐 달라 그러나? 100원 달라 그래. 펄쩍펄쩍 뛰더라고. 야 정렬하고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이 친구 암만에 그거 알아들어요. 여러분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100원의 가치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필요하면 쓸 수는 있지만 욕심은 없는 거예요. 저걸 봤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어떻게 되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것 가치관의 상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욕심 있으면 좋지 뭐. 사도 바울. 아 나도 부한테 처할 줄 알아. 아 나도 벤츠 아 그거 좋더라 뭐.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없으면 아 괜찮아.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아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더 큰 가치를 얻었는데 그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 않냐. 이게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겁 안 내고 뭘 도전할 수 있고 뭐 실패할까 봐. 실패하면 망하는 건 그냥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런 배짱의 스케일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로 가든지 간에. 예, 끝났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우리 아들도 못할 줄 알았는데 받아오더라고요. 고1 때 받아왔는데요.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아들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 포항 기쁨역에 박진선 목사 그 친구가 완전히 순복음파인데요. 그런데 하여간 애들 데려가서 우리 교육전도사였는데 우리 아들만 빼놓고 다 방언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만 안 터졌어요. 우리 아들은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뎌요. 친구들 다 들어간 틈에 사다리 타고 기도원 올라가서 옥상 올라가서 뒹굴어서 내놓으라고. 이게 무슨 짓이시냐고. 그날 받아왔어요. 내가 그날 알았어요. 아 한 바퀴만 굴면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굴러도 성령 달라고는 안 거예요. 뭐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별 지장 없네요. 그러는데 정말 일주일만 뒹굴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승부가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면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돈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영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